속초시가 내년 2월까지 생계가 곤란하거나 독거 어르신, 장애인 등 어려움이 더 커지는 취약계층을 찾아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속초시는 단전, 단수, 전기료와 각종 보험료 체납, 금융연체 등 국가와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유와 난방물품을 지원하고 화재경보기 보급, 보일러 동파방지 예방 등의 사업을 지원합니다. 생계 곤란 위기 가구에는 한시적 긴급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겨울철 한파와 난방시설 개선 등 복지 서비스 도움이 필요한 시민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복지담당 공무원,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전화 129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